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스타워즈 피규어 제품인데요. 저번에 그 길거리 뽑기에서 뽑은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 C3PO하고 그 다음에 다스베이더 그분이십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번에 한번 친구들하고 열심히 뽑았는데, DK라는 회사? 포워드 바이, 뭐, 이게 뭐야. 하여튼, 뭐, 앤서니 다니엘? 뭐, C3PO라고 되어 있고요. 얼티메이트 스타워즈라고 되어 있는데, 뭐, 스타워즈 라이센스 계약 없으면 뭐, 그냥 짝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빼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꼭, 아, 정품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보면, 확실하게 뭐, 라이센스 계약했으면 계약됐다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왠지 좀 이렇게 보니까, 저 불상 보는 듯한 느낌, 부처님 얼굴 뒤쪽에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자, 얼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얼굴은, 뭐, 얼굴이 날아갔습니다. 부러진 건 아니겠지? 부러진 것 같은데? 이 괜히 세게 잡댕겼나 보다.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고요. 팔도 뭐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쪽도 되어 있고, 발판 쪽에 빼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바닥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되는데, 괜찮긴 하긴 한데, 좀 약간 좀 부처님 같은 느낌이 나긴 하고요. 기존 거에 저 레고 피규어에 비해서 진짜 좀 너무 끝을 좀 디테일하게 한 건지 좀 애매한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눈도 색감도 너무 검은색이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C3PO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이즈 같은 경우 살짝 재본되면, 자, 몇 센치일까요? 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자, 그분이십니다. 자, 다스베이더인데요. 자, 아, 막 이거 박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손 찔리고 하니까. 자, 이것도 또 이것도 뭐 C3PO라고 돼 있어. 이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스베이더 옹입니다. 자, 머리는 이건 돌아가네요. 머리는 돌아가는데 빼시면 안 되겠고. 자, 뒤쪽, 이게 그 고무 재질로 돼 있네요. 고무 재질로 돼 있고. 자, 팔도 얘는 움직이네. 저거랑 좀 달라. 자, 가슴 쪽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마 밑에도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다리 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 광선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꽂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검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건 좀 아쉽다. 뒤에 들어보시면, 뒤쪽도 신경은 좀 쓰긴 썼네. 자, 그런 제품인데, 그 길거리에서 뽑기, 요거 이렇게 끼우는 거구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시리즈 쭉 하시게 되면 몇 개나 꽂으면 동그라미 되려나? 한 10개? 15개? 좀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시리즈로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 발판 아이디어는 좋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저기 미니피규어랑 비교해보시면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죠? 조금 좀 진하긴 하지만. 자, 이것도 뭐 사이즈는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으는 건 모아서 이렇게 딱 동그랗게 뭐 원탁의 기사처럼 진열해 놓은 거 좋긴 하겠지만, 저번에 보셨듯이 뽑기 하는데 돈 무진장 썼습니다. 썼고, 그 잘 안 이거 툭 건드리면 빠질 것 같지만, 툭 건드린다고 빠지는 게 아니고 살짝 걸려, 위에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그런 거 안 좋더라고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좀 갖고 싶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기 그분 큰 거, 큰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레고로 된 것도 이제 액션 피규어도 있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뭐 그냥 크기가 요만한 정도네요. 자, 이거 뒤에 건 한 4만원 정도 하는데, 뭐 저것까지 뭐 저건 진열용으로 좋은 제품이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셔서, 만약에 구하시고 싶으시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아서 보시면, 뭐 인터넷에도 뭐 짝퉁도 있고 정품도 있으니까 뭐 마음에 드신 걸로 골라보시고, 뽑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포스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그 머리야. 추측하기에 버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